여성 인체의 약화 및 비율, 그리고 기본 골격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성 인체의 특징을 가장 단순화시켜서 도형으로 시작해서 1단계 바디 각상을 만들 겁니다. 2단계 각상에서는 바디의 리듬과 실루엣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덩어리 위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3단계 각상 만들기에서는 2단계의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인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근육의 중요 위치나 특징, 형태들에 대한 이해와 표현을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겉 피부의 형태는 단일 형태도 있지만 근육과 다른 근육이 서로 연결이 되어 피부 위에 나타나기 때문에 올바른 표현과 접근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근육의 형태와 구조는 반드시 알아둬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직결되는 그러한 특징들을 같이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ZBrush에서 면을 효율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강의를 총 복습, 실습을 하는 과정으로 스피어에서 시작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총 복습으로 만들어진 바디 위에 표현하기 어려운 여성 인체의 피부 표현을 레퍼런스를 보면서 상세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성 인체는 지방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눈으로만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바디 위에 간단하게 옷을 입혀보는 과정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기본 스피어에서 두개골을 제작하는 방법과 남성과 여성의 두개골 특징, 차이점,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스피어에서 시작으로 서양 여성의 두상 만드는 과정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회박적 구조를 기반으로 얼굴을 표현하는 방법이 강의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얼굴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쉬운 이해와 접근 방법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복습으로 타임랩스를 통한 추가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강의에서 만들어진 서양 여성 얼굴을 동양 여성 얼굴로 변형하는 과정으로 시작하여 XYZ 리소스의 메쉬를 리타겟팅하는 과정, 그리고 V-Face, 디스플레이스먼트 텍스처를 적용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완성된 두상을 PBR 환경에서 체크해서 수정하는 과정과 간단하게 베이스 컬러 적용, 라이트 세팅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강의를 통해서 완성된 여성 캐릭터 전신을 ZBrush 트랜스포즈 마스터를 이용하여 포즈를 잡을 때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포즈 작업은 리듬과 실루엣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리듬과 실루엣을 살리는 방법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머셋에서 간단한 라이팅 세팅을 끝으로 강의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CG 원프에서 뵙겠습니다.